2016년 풍류당 정기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아, 오늘 사회를 총괄 보고 있는 저는 변상문입니다. 풍류당에서 만 6년째 우리 소리 배우고 있습니다. 아카케범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고 텅 비어 있는 허에서 발하여 자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소리는 사람의 피를 동탕 뛰게 하고 혼과 백, 정신을 통하게 한다. 이와 같이 된 것이 우리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1500년 전에 최치원 선생님께서는 풍교, 국유현묘지도 말 풍류에서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향유한 도가 있는데 이를 일러 풍류라 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풍류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멋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멋스럽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풍류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병준 대표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사이버상에서 댓글을 멋지게 달면 댓글 풍류, 글 풍류가 되는 것이라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근사하게 좌담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멋진 말풍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술회의나 이와 같은 곳에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세미나 풍류다. 이렇게 붙여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연되어 있는 무형문화재 우리가 17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제, 불교 음악입니다. 그리고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영무, 가곡. 가곡하면 통상 선구자 같은 것을 가곡으로 떠오르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국립표준국어대사전에 비하면 가곡은 삼현육각을 배경으로 우리의 시족창을 멋들어지게 부르는 것을 가곡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곡은 차용돼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우리가 되살펴볼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 줄타기, 풍물, 대목장, 매사냥, 택견, 한산 무시짜기, 긴장문화, 줄다리기 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 이 같은 17개의 무형문화재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국악과 관련된 것이 12개가 등재되어 있다. 그 12개의 조합이 오늘 우리들이 보여준 풍류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풍류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생활화시키고 사회적으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풍류당이 결성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것을 이끌고 있는 김병준 작가님이 이끌고 있는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는 2016개의 영상이 탑재되어 있고 2016년 11월 24일 어제부로 기준했을 때 전 세계에 223만 명이 조회를 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풍류당을 치게 되면 39만 6천 건이 화면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152개국이 18년 285일 시간값으로 산출되는 엄청난 역사적인 대장정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또 1개 영상불당 한 사람이 머무르는 시간이 4분 34초 정도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내 최초 1인 방송 시대가 열렸다는 평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풍류당의 모습이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풍류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 김병준님께서는 정부소리 50년 백범 창극을 만드신 바가 있고 국내 최초로 경소도 소리곡 난촌열곡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시대 마지막 큰 선비로부터 고전 수학을 배웠고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고전 풍류 강좌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류당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있고 있는 우리 김병준 대표님은 말풍류, 단풍류, 담이라고는 주제가 있는 땅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담이라 해도 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단풍류, 그리고 글풍류를 즐기면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풍류당의 모습은 일기의 국악이 꽃핀 나무 시절을 거쳤습니다. 2기는 낙원동 노천구택 시절을 거쳐서 3기 아현동 시절,
그리고 사기 다시 낙원웅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제 12월 초면은 우리 국악의 대중화의 일대 사적 계기로 도약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우리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병준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회에 봐주신 우리 변상문 오대상님은 서단법인 국방 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국방부 산하에 우리 국악을 진흥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서 최초로 나선 분이고 제하고 풍류로 해서 같은 법안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 풍당 6년 전에 풍당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변상문 오대상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날도 날이고 국가 중대사도 있고 어려운 날이고 힘든 날이고 분노하는 날이고 그걸 씻어보고자 하는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회가 크고 고맙습니다. 우리 풍류단이 제가 지금 저 사진을 우리 걸어놓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대표 인사 얘기를 드립니다만 그동안에 뭐 대표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보라사부님이 이 풍당에 정성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조용히 조용히 해왔던 우리 풍당 운동이 이제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반을 열어달라 또 낮에도 배우고 싶다 그리고 하다못해 음치 전문가가 치유하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우리 보라사부님한테 발성법 기초부터 내 소리, 내 나라의 음을 찾고 싶다고 그렇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보라사부님에 대해서 찾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낙원동에다가 자그마한 공간 하나 연구실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그쪽으로 인사동 낙원동 나오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 우리 풍당 일반 전화로 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안내를 해서 차 한잔 같이 나누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변상문 이사장님 그 소개해 주셨습니다. 풍당에 참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풍당 찾아오신 분마다 우리 이웃이면서도 그렇게 멋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이다. 제가 글을 쓰는 세월이 KBS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6년째 했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제 자랑 같습니다만 2만 시간이라는 방송 시간을 허공에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제 기록이라면 기록입니다. 2만 시간의 방송을 KBS와 그다음에 국군방송, 국악방송 어느 날인가는 하루에 150매의 원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예술인들에 대해서 싸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렸으면은 아직도 부자가 못됐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풍당만큼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라사부님 제 집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예술을 못하게 막았던 죄를 좀 갖고 가야 되겠다. 저분이 갖고 있는 것을 판소리든 남도 육자백이든 가야금이든 병창이든 조금은 이웃에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가 출발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주 팔북출, 구북출이라고 합니다. 마누라를 어쩌면 저렇게 유튜브에다가 있는 대로 그냥 뿌려가지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작년에도 이 말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김병준이 이렇게 유튜브 플레이를 1인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못마땅하거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반박하고 싶거나,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분들 있다라면은 나서서 넘어서라고 그랬습니다. 김병준이 올린 것만큼 더 넘고, 더 멋지게 지금도 그렇게 저는 우리 사회단체에다가 국악계에다가 전통문화단체에다가 묻고 있습니다. 왜 풍류단보다 더 멋있게 하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못한 일을 저희들이 행진을 이렇게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하거나 못하거나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소리하고 노래하고 이런 그룹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 그게 6년을 지나왔다는 거 우여곡절 많고 눈물도 많고 제가 홀로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 풍당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 공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러 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또 우리들 소리하는 모습, 같이 합창하는 모습 원없이 한번 얼씬 좀 먹여가지고 저 광화문에 있다가 눈이 오거나 진눈깨비가 치거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의미가 있겠죠. 노래가 또 울려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노래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우리들 나름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잠시 우리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내빈 오신 분 몇 분 있으면 소개 좀 올리겠습니다. 저 관객이 안 보여서 우리 정희천 교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건 교수님 오셨습니다. 무용 한국춤연구소 대표 손만희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나요? 손만희, 배윤경님들 아직 안 오셨군요. 이런 분들 오셨고 귀빈들 모셔서 별도 인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풍류당에 또 예술감독이 계십니다. 우리 성관 허병천 선생님께서 한번 인사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온다고 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이제 아주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회에 모신 변성선생님께서 소상이 다 우리 그 활동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좀 별,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 국악이 우리가 감상하는 것도 참 좋은 것지만 또 조금 모자르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걸 불러보면 거기서 또 좋은 게 없더라고요. 뭐 수양도 되고 참 취미활동도 되고 해서 저도 여기 같이 참가하게 됐습니다만 금년에 5회 발표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규모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상계관이 개설되어서 확장이 되고 또 이전에 대해서 전용 공간도 앞으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앞으로 우리 국악계 빛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선생님 대신 어떻게 보라사고님께서 정말로 이 국악을 소리와 또 창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 다른 데로 가면 우리가 국악을 여러 군데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 또 단체로 조금씩 배워줘가는 개인 레슨과 똑같은 그 레벨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단점을 다 살려주시고 그야말로 제가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분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 또 친지 또 오늘 오신 하객님들 상당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가실 때 저쪽에 뭐 좀 혼자스럽게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이 길에도 또 사람들이 많이 차있네요. 그때 좀 되면 네. 저 귀가하실 때 조심하시고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라사부 남궁정숙님은 국립예술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한양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에서 국악으로 석사를 전공하신 그런 분입니다. 정권진, 김소희, 오정숙, 임향님 등 문화재 보유자님들로부터 사사하셨고 또 오갑선님으로부터는 가해변 병창도 사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오하이주 미국에 있는 오하이주 주립대학 박찬웅 교수와 함께 해외에 우리 것을 알리는 역할도 크게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음치 교정과 정말 가르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마저도
실질적으로 교정교육을 해서 성공을 이루고 있는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 우리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스승님 해외활동 사진 잠시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하이주 대회 가서 활동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러한 우리 스승님도 배운 제자들이 오늘 약 11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2시간 남짓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리, 판소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온 민족이 함께 만들어온 절대 경지오른 우리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하실 우리 소리 배우고 있는 우리 교육생은 장낭입니다. 장낭. 장낭이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고 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호남가를 소화해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가 고향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연습할 때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라는 호남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재미나게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어서 보여주실 분은 꼬미님께서 사랑가를 해주실 건데 꼬미님은 꼬미 고영연님은 20년 동안 경기 소리를 해주었고 목청 좋고 힘 좋은 분이십니다. 경기창과 남도 소리가 한 몸에 어우러진 그리고 이 시대에 새롭게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장낭 장성구님의 호남가 그리고 꼬미 고영현님의 사랑가 두 곡을 연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한평천지 늙은 놈이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해주어선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 부자의 돈은 해는 고성을 비춰있고 서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최인홍신 사이가 둘러섰으니
사랑가로 문이는 디 사랑 사랑 이 사랑이야 오동도 내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네 둘이 사랑 다가올 생사 도련님이 춘향으로과 한번 놀아보는디 아이씨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잘한다
되니 진정으로 완전호잔 청자 노래라. 직접입니다. 대단합니다. 원래 이미자 여사님하고 남진 나훈아 선생님 무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공연의 모습인데 이것이 첫 주자들부터 소리가 대단한 것을 보니 우리 풍류당의 수준을 과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수를 해주신 분은 손성렬 이제 강사 선생님이셨는데 버들 아롬 두 형제의 명인 명창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야금 산주에서 느낄 수 있는 롱, 시김의 문화가 우리의 역사를 추동해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즉, 눈으로 보면 곡선의 문화는 포용의 문화로, 맛으로 보면 섞임과 융합의 문화는 새로운 창조로, 그리고 이같은 롱이 귀로 들을 때는 맹놀이 현상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왔다. 그것이 곧 우리의 정신인 우리의 소리 속에 담겨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어서는 버들 아론 그 형제분의 명예명창인데 버들 박미란님은 강북 삼성병원에 재직한 바가 있고 지금은 유수의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 박선영 아론님은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고 이문학에서 고전을 연구하는 이 시대의 지와 미가 함유된 그런 것들의 무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큰 박수로 오겠습니다. 명인명창 풍유령과 사준모사 시켜 교군 대왕 세우고 1등 세락수 동령과 방패 전륭 안장마
이어질 무대는 쑥대머리를 불러주실 이숙자님이십니다. 이숙자님은 수협풍류당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 이화동선 선생님의 목구성을 가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리타 이숙자님 쑥대머리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이 국가적 과제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성교육에 우리 판소리 사설을 이용해서 교육시킨다면 훌륭한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단야 한양희 선생님의 갈까보다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양희 선생님은 보라사부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주 그 갈까보다 스토리가 대단히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도 하셨던 우리 단야 한양희 선생님의 갈까보다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연 정다연님하고 꽁띠 손성렬 선생님에 대한 흠타령과 개구리 타령을 계속 이어서 들어볼 예정인데 정다연 선생님은 신촌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천구성의 소리다 이런 평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국악 고음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무대 오른쪽에서는 덧배기 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향과 빔이 다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축하 공연으로 덧배기 춤이 보여줄 예정인데 이 두 대목 들어보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되는 대로 덧배기 춤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단야 한양희 선생님의 갈까보다 부탁하겠습니다.
김다현님과 송치님의 훈탈령, 저고리 탈령을 보셨습니다. 우리 장당님하고 돗자리하고 병풍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탈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 훈탈령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시경에 보면 부비흥이라 해서 대화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흥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 소통의 의미가 있는 흥타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통상 추임새를 넣는 얼씨구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의 감정에 나의 감정이 동감하면서 내 뜻도 같다 나의 얼을 신는다 해서 얼씨구이고 절씨구라고 하는 의미는 얼씨구의 의미 없는 상대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질 무대는 무양한국춤연구소 대표 손만희님을 비롯해서 배윤경, 옥구슬, 윤이연님에 의한 덧배기 춤 시연이 있겠습니다. 덧배기 춤은 본래는 조선후기의 유랑애인 집단들 중에서 남성으로 구성된 남산패가 각 지방을 돌면서 공연했던 것을 유래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모내기 같은 걸 등등을 할 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하학적 기울기인 발동작에서 보시는 추임새와 식임을 갖고 하는 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큰 박수로 무양한국춤연구소 손난이 등 일행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다시 무대를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신이 뭐냐면 대한민국 정신, 얼은 곧 우리의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얼은 곧 우리의 말이죠.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는 우리의 말을 기준으로 사투리를 중심으로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황해도 사투리로 구성된 소리를 서도소리 혹은 수심과 토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울 경기 사투리로 중심으로 되는 것을 경기소리 혹은 창부토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충청도 남부지역과 전라도 사투리로 이루어진 것을 남도소리 또는 육자배기 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함경도 지역, 경안도, 경상도 지역을 동부소리 또는 메나리 토리 이렇게 얘기하고, 제주소리를 제주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말이고 말은 곧 우리의 소리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이곳 풍류당에서 남도소리를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 시대에 이제 문화산업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문화산업시대에 우리의 본류인 우리의 말인 정신을 상품으로 잘 포장이 되면 또 포장화될 때 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거기에 우리 국악이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옥주인 박창호님의 보렴이 되겠습니다. 불교적인 색채가 있는 노래인데, 박창호님은 한국전력에서 근무하셨고 한국전력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팔도를 누비는 MTV 동인이면서도 우리 풍류당에는 대전과 전주에서 오가는 열성을 가지고 소리 찾아가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또 진도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인데 우리 보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 무대는 우리 꽁띠님의 이제 제주 노정기를 들어볼 시간인데 오늘 갑자기 우리는 통일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통일대한민국이 오늘 갑자기 당도하고 건설될 것인데 통일한국이 건설됐을 때 남북한 주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체통합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국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리랑을 주제로 남북한이 함께 부를 때 감성을 어우러지는 진정한 통일시대를 우리 국악이 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저 꽁띠님의 제주노정기고요. 제주노정이 끝나면 우리 정혜천 교수님의 중간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사물놀이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천 교수님께서는 제주노정이 끝나고 인사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꽁띠님의 제주노정기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강사님 화이팅! 강남두교는 조정지 망자라 핵조도를 정보를 냈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 나오 중원 나갔던 영맥이 고길 들어갔던 초록재비 나오 말리 조선 들어갔던 흥보재비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온통 다리 가져서 천둥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온통 다리 가졌노 흥보재비였자오대 소조가 아뢰리다 소조가 아뢰리다 멀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 운수 불길하야 푹 떨어져 때문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부 죽게 되었는디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알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별다가요 명춘에 나갈 때는 출연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상봉이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건을 흥보제비가 고은표 박씨를 입에 담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흥은벅 차고 백은 무릅쓰고 건중무 둥둥 높이 떠 몸을 올라간 주자이니 넌 놀라 상역도 하였고 고작교 바라보니 오초 동남 가는 해는 누굴 둥둥 울리며 으이야 으이야 너가 넌 도피범이 아니냐 수벽상명 양한테 출승청은 갑비래 라운난 새끼러이디 갈대를 입에 물고 인점이점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아니냐 구백노 짝을 지어 첫파상에 왕래헌 석양천이 거의 놀아 내양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25년 다녀오로 안주까지 쉬어 앉어 윤성을 화답하고 공황대 올라가니 동거대공의 강자류 황암도를 올라가니 황하길도 불보반 대군천지 군유유라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천가도 우리 대라 남의 화를
광고도 없고 남병사 놀라간 청순단이 빈 토요 현재 지가를 지내요 청성을 지내요 달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방금 전에 올라앉아 노장한 구경오고 청양문 내달아 청달문 지내요 공관을 들어가 산이름 200이로다 요동 700미를 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따달아 연구탑 동군정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한남산 한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남하 활마궁에 강동다리 건너 아. 평양의 영정 북병루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광덕전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진각시간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진세를 살펴보니 제녀 대원내기 중령으로 흘리죠 금화금송 분개하고 중당영춘 휘뚜라 도봉만 월대소사 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눈물이 핀핀하고 풍속이 하야 만만세 지금 강이라 경상도는 한양이요 전라도는 은봉이라 은봉 함양 두월 품에 은봉과 사는지라 저제 미거도 물고 박씨를 입에 물고 건중어 둥둥 높이 딴담대 문박성 내달아 칠패팔패 배달이 지내 해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나여 남타 곡계 넘어 부죽지짝 떨리고 건중어 둥둥 높이 떠금보지을 남도 안으로 벌벌 들어갈지 슬포 위에 올라앉아 진미 말로 운다 짓짓짓짓 주짓주짓 거지언지 웃기빼 지각지 절지언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갑지 도지 내집에요 뭐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찬히 살펴보니 골골양각이 화면 오색 당사로 가는 흔적이 아리롱 아리롱 어머니 어찌 아니 내 제비 첫째 비고독을 보아 온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 저리 넘
놀다 이모 양주 만든 앞에다가 낚시를 툭 놓고 대문간으로 날아간다. 네, 제기리 노정기였습니다. 자, 이어진 무대는 사물놀이에 앞서서 우리 정혜초 교수 인사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물놀이 준비하셨던 무대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정혜초 교수님 먼저 소개 말씀드리면은, 전북대 교수님을 재직 중에 계신데, KBS PD 시절에 국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서 국악 명인들을 출연자들과 함께 공개 방송 연출했고, 또 고포문화재 보유자 김명한님의 수지자이면서, 가야금 산주의 문화재 보유자이셨던 한동정 원님의 수제이십니다. 양대 예능 보유자의 맥을 이어가실 분으로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님 역임하고 전북대에 계시는 정혜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 소개받은 정혜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풍류로 함께하는 그런 날이죠. 이 좋은 공연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건 분위기를 좀 깨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오늘 아주 크게 활약하시는 꽁띠니 예, 그 마침 그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지, 같이 노래하지. 그런데 제가 못하는 사물놀이 뭐 이런 건 사범급에 있으니까 저보다는 앞선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솔직한 얘기가 동리 신재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광대의 첫 번째가 인물치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물로 봐도 저보다는 꽁띠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꺾이는 날인 것 같긴 합니다. 종로는 여러 가지로 저의 인생을 바꿔주는데 큰 의미가 있었던 곳. 또 오늘 풍류당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병준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지만, 제가 방송국에 어렸을 때 들어가서 81년도인가요? 국악 프로그램을 처음 만드는데 작가 선생님으로 제가 방송국 퇴사할 때까지 쭉 여러 해를 함께 해온 그 인연이 여의도에서 펼쳐졌지요. 사회자님 말씀처럼 여의도에서 생활을 하고, 또 국립창극단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행사 때 우리 전 단원과 함께 취임 행사에 참여를 했고, 오늘날 이렇게 시끄럽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잘할 걸로 기대하고, 사실은 또 제가 국립예술학교 교장 시절에 김덕수 선생, 뭐 김영림 선생님과 더불어서 수백 명이 함께 취임식 공연을 이 칼바람 맞아가면서 여의도에서 해줬는데, 오늘날 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울 하면은 인연이 많이 깃든 곳이고요. 풍류로 함께하는 이 세상, 참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발전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풍류를 많이 잃어버린 것, 이거는 앞으로 요즘에 집권당이 지금 곧 그 뭐 해체 위기까지 오고 있는데, 풍류당 종로에서 이러니까 무슨 당을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가 오해받을 소지도 좀 있는데요. 우리 풍류당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멋과 또 우리의 가락, 우리의 소리를 함께 알리고, 이미 뭐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사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남북통일시대, 이번에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딱 한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장점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민요로만 소리가 갈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정치기 또 사회적으로 이 동서의 그런 그 갈등, 이 신라 백제 싸움에서 통일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경상도, 전라도 지역, 뭐 서울 이렇게 할 것 없이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쪽으로는 전부 통합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통일을 앞두고 지금 추운 이 시기에 수백만의 시민들, 국민들이 종로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만 통일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전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는데 국민들이 화병이 많이 들어있대요. 예, 그 화가 국민들에게 많이 치솟고 그 중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푸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풀지도 못하고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 좋은 거 마음껏 노래하는 거 예, 노래하면은 화가 풀리고 장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풍경 여러분들의 좋은 노래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예천 교수님의 좋은 음악은 화를 다스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솔이 풍교당에서 준비한 선물놀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의 보라싸고, 리타, 이숙자, 정다현, 하이디, 박경순, 그름은 안용희, 버들 박미란, 아론 박선영, 옥주인 박창호, 징에는 성관 허벽전 선생님이, 꽹과리는 꽁띠 손성렬 선생님이 하시겠습니다. 선물놀이는 1976년도 이 창덕궁 소극장에서 경복궁 방향으로 약간 3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공간 사랑이라는 곳에서 탄생된 이 시대의 새로운 음악 형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영남 노가기 중심의 흰보리 길군악과 다드리기 별달거리 장단의 힛바람다게 이어나가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우리 풍류당의 선물놀이 듣겠습니다.
멋지고. 네, 신주랑 사벌놀이 대 사벌놀이 공연을 보셨습니다. 2016년 풍류당 정기 발표회가 이제 막바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남도소리 육자배기 토리의 핵심은 성남진이라고 합니다. 성주프리 남한산성 진도와리라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은 성주프리와 진도와리랑을 우리 풍류당의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흥겹게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무대 성주프리와 진도와리랑 우리 풍류당분들과 함께 보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들 풍류당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팍팍한 요즘 풍류비로 이 팍팍한 마음을 적적하게 적셔주어서 우리들 모든 사회가 그야말로 풍류가 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만 선전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곳 창덕궁 소극장 대표님이신 박종철 대표님께서 제작하신 김자진 장군님의 삶을 그린 창극, 아름다운 전설 백야라고 할 창극이 12월 16일 상명대학교 내에 있는 상명아트홀에서 12월 16일 19시, 12월 17일 토요일 날 15시 30분, 18시 30분 이에 총 3회에 걸쳐서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권이 입장료 5만원권입니다. 입장권이 옆에 놓여 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입장권 가지고 희망자분들은 그 아름다운 전설 백야 창극에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뒤풀이 장소는 이곳으로부터 낙원산과 옆에 있는 봉평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들 뒤풀이 저녁 식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가 오신 여기 모든 분들 함께 이동하셔서 즐거운 뒤풀이 시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행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이 맞춰야죠. 자, 갈게요. 안경 한 번만 올려주시고요. 눈 깜빡이시려면 힘들면 감고 계세요. 맨날 말씀드리죠. 감고 계시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딱 뜨시면 돼요. 자, 갈게요. 연사로 갑니다. 연사로. 자, 하나 둘 셋. 한 분만 더 갈게요. 한 분만. 근데 요 가운데 두 분은 두 손으로 손, 내년에 봐요 하고 이쪽 분은 오른손 이쪽은 왼쪽 내년에 빨빨 한번 해주세요. 내년에 보세요. 예? 자, 연사로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회원님들, 교수님, 정 교수님, 예, 김용 교수님 나오시셔서요. 네, 그때 신세가 다시 이쪽으로 갔어요. 나 이리 온다. 우리 첫째 관계인데. 맨 뒤에 계신 분 안 보이는데 잘했는데. 예, 거기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 아까 거기 있으시면 되는데. 선생님. 예, 선생님. 다 올라오세요. 송관쌤 어서 들어오세요. 송관쌤 어서 오셔야지. 아름 어디요? 아름 어서 와. 아름님 얼른 들어와야지. 아름님 빨리 와야지. 얼른 와. 얼른 와. 이리 얼른 와. 미모 담당하시네. 미모 담당이 빠지면 어떡하냐. 네, 아름, 다 들어왔어요? 아름 빨리 들어와. 아이고 들어와.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미소만 멋이 중한디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주시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